네, 안녕하세요. 대마 선생님입니다. 어제는 체중 방송을 좀 했었고요. 오늘, 네, 내일 가는 종목 탑3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종목들 보기 전에 대형 포장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대형 포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포장지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돼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거래량 자체로만 보면은 여기가 지금 눌림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양봉과 음봉의 거래량 차이가 확고한 거는 좋거든요. 좋은데 일단은 5일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앞에 요 돌파 자리 요 구간을 좀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를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이탈을 했고 그러면은 이 밑에 구간을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 그러니까 1030, 1040원 자리 정도 되겠네요. 1040원 자리까지 밀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이렇게 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1080원, 109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5일선을 돌려서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마지노선이 1030원, 1040원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많이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그 손실률 자체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마지노선을 잡고 싶다고 하시면 요 자리까지 보시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080원, 9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5일선을 돌려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형 포장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볼게요. 자이SND고요. 시가 고가에요. 2% 정도 갭을 띄고 나서는 쭉 밀렸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5일선 이탈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뭐 괜찮았는데, 시장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요 근래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일선과 이 돌파 자리에 나와 있는 요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뭐그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목요일에 있고, 지금 방송 중인 지금도 그 나스닥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자리를 다시 재돌파를 할때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리 될수 있고요. 아니면은 좀 여유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 라인까지 한번 다시 7,560원 정도 되는 가격까지 밀리면 뭐 추매라든지 요렇게 좀 분할로 매수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흐름이 한번 깨졌다 가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류의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면 이탈하면 일단 나왔다가 다시 흐름을 돌릴 때 잡아보는 전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HFR이었죠. HFR 오늘 시가가 5.6% 갭을 떠서 시작을 해서 9.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쭉 내려왔는데, 오지 쪽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제가 인호화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갭이 뜨고 이게 시간외로는 얘가 한 1%, 2%, 뭐3% 이렇게 올랐었는데, 시가 갭은 두 종목 다좀 많이 떴었어요. 그래서 떴다가 고점을 찍고 바로 쭉 밀렸기 때문에 지금 HFR 같은 경우에도 돌파 자리와 그다음에 3호일선 자리가 있는데,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자리와 그다음에 3호일선이 맞닿아서 올라올 요 자리,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대응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인데요. 하이로코리아는 오늘 흐름 좋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일단 추세를 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오늘 3호일선 지지를 받고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후 추세 꾸준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종목들 봤고요.
네,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첫 번째 종목 하나마이크론인데 오늘 중요한 자리에 대한 돌파가 나와줬어요. 여기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지지를 하긴 하는 거, 딱 돌파 자리가 8,000원 정도 되는 자리니까 8,010원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요 자리를 이제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주는 게 제일 좋고, 마찬가지로 2차적인 부분은 요 자리 3월선이 올라오면서 요 앞에 한번 꼬리를 달았던 자리,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이제 이탈하지 않는, 이렇게 밀렸을 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렸을 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정도 안에서만 놀아주면서 가면은 흐름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이제 그 저항 라인들이 있는데, 14년도에 고점 라인이니까 일단 시간은 좀 많이 흘렀고, 거래량도 보면 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물론 이때는 이제 15%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래된 박스권을, 굉장히 오래된 박스권을 오늘 뚫고 올라온 거라서 하나마이크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고 간다면 좋은 흐름 계속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좀안 좋아지거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 올라오는 애들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아직 이제 추세가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에요. 추세가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닌데, 여기 이렇게 요렇게 일단 앞에 박스권 저항대를 보시고, 그다음에 큰 저항으로 보면은 요 앞쪽에 이제 그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서는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박스권에 있는 거를 제외하면 이 위로는 매물이 크게 없는 구간이라, 이게 터질 이슈만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하락 구간, 음봉이 한번 길게 나왔던 요 구간을 이제 단기 맥점으로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세 구간 보시면 되고, 결국은 그러면은 이 구간을, 이 저점을 지지받았던 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요 앞에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위쪽으로는 매물이 없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만 나와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들은 이낙연 관련주로 예전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말고도 토스라든지 이런 다른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 생각을 하시면서 당장 내일 이렇게 뻗어 나가진 않더라도 흐름상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만들어 나가면 위에 매물이 없는 구간까지는 쉽게 올수 있기 때문에 단기 슈팅으로 좀 강하게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종목과는 성향이 좀 다르지만 이월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은 민엔지입니다.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돌려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간이 여기 첫 번째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자리에 지금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일단은 돌파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수급 형태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돌면서 돌파를 위한 이런 파동의 수급들도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돌파가 되면 또이 위로는 또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상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돌파 이후에 또그 지지는 그 다음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추세가 좋아요.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거래량까지 올라와 주는데, 여기 저항대까지도 일단 먹을 게좀 있고, 여기가 돌파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종목은 미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만 선생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첫 번째 하나마이크론, 두 번째 이월드, 그리고 미넨지, 이렇게 세 종목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로 한 종목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지닛뮤직인데요. 이 종목 지금 위아래 윗꼬리가 달면서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구간에 지금 요 밑꼬리 구간을 만들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큰 추세를 쭉 보면은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재돌파 될때 거량이 붙으면은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는 만들어 놨는데, 위아래 좀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또 시장상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내일가는 종목 탑3는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 며칠 이번 주에는 이제 수목금 이제 3일 남았는데 또좀 조심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